안녕하세요. 건강유튜브의 송창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동 들어온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이분은 정말 남들이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숫자를 가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나이 70이 넘어서 우리 봉숭아학당을 만나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작가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유희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아이고 인사성도 밝아라. 자 쑥 올라오셔서 앉으세요. 오케이. 이렇게 나와 앉으시는 여기 이 자리에 두 번째 앉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어쨌든 작가 데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덕분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물론 제가 이 책을 기획을 하다 보니까 저기지만 우리 18분의 작가분들이 다 계셔서 우리 봉숭아학당에서 다시 피어나는 꽃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저 선물도 주셨는데 아니다. 일단 인사부터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어설픈 작가라고 말 올리기가 진짜 부끄러운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단은 또 성창훈 총장님을 만났고 우리 오영자 교수님을 만났고 봉당 식구들을 만났고 그 중에서 또 18인들의 이제 작가님들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글쎄요. 현실은 현실인데 꿈만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맞아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열정 하면은 뺄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아까 총장님이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얘기하셨는데 초심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사실은 유희임 작가님이 좀 어린아이 같은 늘 그래 나 이제 3살이에요 막 이러시거든요. 앞자리를 떼버린 것 같아요. 앞에 숫자를 띄고 3살이라고 하는데 자 출판기념회 때요 우리 유희임 작가님이 그 소감 스피치를 하는데 딱 한 문장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잘 기억 안 나요. 무조건 감사하다는 표현만 하고 딱 끝내버렸거든요. 출판기념회 때 그 느낌 한번 듣고 싶어요. 참 벅찼죠. 많이 벅찼죠. 그리고 또 이제 18분의 그 감성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거기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좀 없는 걸로 그냥 여기에 그냥 책 한 페이지에 이렇게 조금 올라간 걸로 저는 진짜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거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또 이제 봉당 문화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제가 서툴르고 모르고 또 이제 그렇지만은 진짜 3살 먹은 애기처럼 여러분들이 끌어주면 끌어주는 대로 이끌으면 이끌어주는 대로 그냥 지축 천방지축 어느 때는 또 잘 안 되면은 머리 그냥 땅에다 해동하는 식으로 예, 염치에 불과하고 뭐 나이가 뭐가 그냥 그렇게 갈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우리 위임 작가님은요 되게 순수함이 있고요 이 글에서 보면 저는 우리 유희임 작가님 책 제목이 뭐였냐면요. 내가 꿈꾸던 지상천국이 여기 있네? 여기가 봉숭아학당인 거죠. 맞아요. 예. 왜 그러셨는지, 왜 여기가 지상, 봉숭아학당이 지상천국인지. 아, 제가요, 이제 전문 시절로 가게 되면은 제가 이제 27에 어떤 그 여성성을 다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그때 당시에 마음을 먹었냐면은 사람이 이제 늙긴 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0살 때 제가 그거 결심을 했어요. 30살에? 예. 왜냐하면은
그때는 너무 이제 우리 애기 기르는 것도 힘들고 생활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줘야 되는데 목적 둘 데가 없더라고요. 아. 그랬을 적에 이제 제 마음으로 이제 저하고의 약속이지. 아.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정말 늙는 걸 이쁘게 늙어야 되겠구나. 아. 늙음을 이쁘게 늙는데 어떤 거칠애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정말 이쁘게 늙어야지. 나는 진짜 특별하게 이쁘게 늙어야 되겠다. 아. 33서부터 저는 결심을 했어요. 지금 특별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변할지는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은 나름대로 저는 제 저하고의 약속을 참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았었고 종교관이 또 뚜렷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소양인이기 때문에 열정이 많아서 광분호로 이제 광적으로 종교를 믿을 수가 있었는데 정말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우리 딸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맞아요. 딸 얘기 뺄 수가 없어요. 예, 예. 그 이제 믿음 안에서도 어떤 신부님을 만나면은 치유가 될 것이다. 그렇죠. 어떤 뭐 어디가 좋을 것이다. No. 저는 제 주관 하나로 걔를 끌고 왔어요. 아. 그것이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 참 대단하구나. 제가 저를 이렇게 끌어안고 아, 맞아. 참 주관이 뚜렷했고 중심을 참 잘 지켜왔다. 근데 그것은 왜냐면 그때까지는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어. 이제 한 50살 조금 한 40 몇 살 됐을 때 제가 굉장히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예수님의 뜻이었더라고요. 예, 그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 그렇게 오는 길에 봉숭아학당을 만난 거네요. 그래서 봉숭아학당이 네, 근데 이제 있나? 왜냐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정말 정말로 지상에서 천국처럼 살고 싶다. 근데 그것은 내 마음하고의 중요한 거지 어떤 누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도 항상 저는 말라 이거는 진짜 천국이야.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이런 마인드로 가야지. 저는 제가 굉장히 만들었어요, 그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모습에서 아들이 아니고 딸이잖아요. 네. 딸은 이쁘게 길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형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이쁨을 다 보여줘야 돼.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마음도 겉모습도 이제 이렇게 아, 진짜 이쁘게 늙어 가는 거고. 지상에서 천국을 꿈꿨는데 와 봉숭아학당 진짜로 흥분되고 저는 지금부터 그 생각하면은 제가요 그 2019년도 예. 11월 11일 날 빼빼로 데이 날 처음 그 봉숭아학당을 갔습니다. 자 예. 우리 유임 작가님께서요 이렇게 날짜까지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당당하시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좀 저기하게 표현하면 우리 총장님한테 당돌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총장님은 이게 총장님하고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나셨어요. 그랬는데 본인이 얘기하세요. 총장님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 그랬어요. 예, 왜냐면은 거기 이제 봉당 있는 데서 음식점 있는 데서 이제 둘이 딱 만났어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 굉장히 이렇게 설레임? 그러면서 어떤 그런 충격? 왜냐 겉모습 아직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봤는데 겉모습에서 그런 걸 느끼면서 저분이 항상 1분 1초가 행복한 남자라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왔냐면은 순간순간이 기적이라고 살아오고 왔거든요. 순간순간이 내가 기적을 만들면서 행복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표현만 다른 거지. 근데 검증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예. 검증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딱 하는데 앉기도 전에 이렇게 딱 왔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데 그런데요. 총장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게 당돌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초도 안 돼서 예 행복합니다.
그랬을 적에 막 온몸에서 전율이 오면서 어머나 어쩌면 저런 사람이, 나는 순간순간이었는데 이렇게 똑같이 맞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살아왔는데 저렇게 젊은 이제 현재든 저분에 대해서 나이는 난 몰라요. 그렇지만은 어쩌면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큰 충격이었고 정말 큰 기적이었었죠. 맞아요. 예. 또 그런 만남이 지금 우리 위임 작가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후의 얘기고 제일 첫 번에 만난 거는 여기 우리 오행자 교수님 정말 자태 너무 아름다웠었고 저 그 말에 무지 부끄럽습니다. 아니요. 아 여지껏 그 많은 여성들을 제가 정말 이쁘다는 여성들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이쁨을 갖다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를 저는 반기는 사람이지 겉모습 가지고 평가는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게 다 갖춰져 계셨더라고. 아, 우리 유임 작가님하고 제가 우리 캘리포니아 한국교육원 힐링지도사 과정에 청강을 오셔가지고 만난 인연이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그 만남을 더 되게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죠. 어쨌든 제가 안내는 했습니다. 본강 오시라고 무료라고. 근데 안내 그런 식으로 안내가 아니었었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진솔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정중하게 하신 그 부분은 저는 잊지 못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유임 작가님이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봉사를 24년을 해오셨어요. 24년을 봉사를 하시고 또 이미 시신 기증까지 다 해놓으신 상태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잖아요. 쉽지 않은 선택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참 부끄러워요. 길지 부끄럽고, 않게 마무리가 부끄럽고, 참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첫번서부터 이제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고 또 딸을 기르면서 고통도 많았었고 그런데 이제 참 제가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요. 남녀노소 어린애 할 거 없이 일단은 사람을 만나면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저 그거를 우리 엄마가 심어주신 것 같아. 아, 맞아. 그래서 정말로 저는 책을 한 권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작가로서 부끄럽지만 이 책을 한 권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도 저는 책이라고 안 봐요. 왜냐하면은 이 분의 이 글자 하나하나 썼을 적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을 것이다. 그러면 이 분을 인격체로 봐요, 나는 책을. 그렇게 내가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했는데, 나 소름 끼쳐 지금. 제가 작가가 됐다고, 그러니까는. 맞아요. 현실은 현실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꿈꾸는 것 같아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진짜 아우 너무. 근데 아마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러셨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느낌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우 진짜 행복해요. 참 궁금하다. 딸내미한테 자랑하셨어요? 그럼요. 딸내미가 뭐라 그래요? 엄마 작가 됐다 이렇게 책 나왔다 하니까. 말을 많이 표현 안 하는데 걔는 깊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느껴요. 많이 느껴요. 딸이 행복해하는 거를. 그럼요. 그럼요. 아 우리 유임 작가님의 따님이 사실은 많이 아픈, 우리 아까 이은숙 작가님도 아픈 손가락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유임 작가님한테도 딸은 진짜 아프잖아요. 어려서부터 좀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파서 그 어린 것을 지금 미국 생활 딸내미가 몇 년 했어요? 미국 생활 그래 걔가 지금 20년 넘었죠. 예, 20년 넘었죠. 20년 전에 그 딸을 유학 보내신. 근데 한 번도 안 갔어요. 진짜 그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사랑이 많은 거야, 독한 거야? 독한 거죠. 정말 독한 거지. 그래요. 제가 장미꽃을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정열적이잖아요. 제 마인드가 뭐냐면은
장미꽃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가시 있잖아요. 그쵸. 저 성깔 있어요. 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성깔 있어요. 한번 성깔 났다면은 진짜 성깔 있습니다. 가시처럼. 네, 예. 그래서 그 네. 성깔 있는 독한 마음이 딸내미한테 미국 거를 한 번도 못 갔죠. 사실은 그런 마음 그렇게 보내놓고 아픈 딸을 혼자서 미국에서 살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독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혼자 홀로 쓰기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엄마의 독한 마음이 또 딸을 미국에서 저번에 한번 우리 만났잖아요. 네. 총장님도 보셨죠? 예, 네, 우리, 예, 네, 정말 잘 커졌어요. 이제는 거꾸로 딸이 엄마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는 뭐, 지 인생 지가 사는 거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고. 저는 봉당 식구들 만나가지고요. 정말로, 정말, 더 이상의 이제는 여기가 이렇게 천국인데, 더 이상 바라는 거 욕심이죠. 그럼, 욕심이죠. 그럼 욕심이지. 그럼 진짜 욕심이지. 맞아요, 맞아. 우리 유임 작가님이 정말 봉당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 보니까 뭐 제가 알기로 오빠도 하나 생겼다는 소문이 났어요. 저는 오빠는 안 합니다. 그러면은요 애인해요? 애인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오빠는 안 해요. 아 그렇구나. 아 우리 뭔 얘기인지 아는데 그분도 그럼 애인하고 싶어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편단심 내 사랑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사우정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지. 아, 그죠? 우리 둘이 지금 사우정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우리 유임 작가님이 봉당에 오셔가지고 정말 마음껏 사랑도 표현을 하시고 또 행복해 하시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행복해요. 왜냐면요, 사람이 들숨 날숨만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소통에 이 숨을 쉴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우리 총장님, 나 일어나서 절해야 되는데. 그냥 안 거 있어, 안 거. 어메, 총장님, 어떡해. 왜 그러셔요? 아유. 아, 우리 총장님이 우리 유임 작가님한테 절하셨어요. 아유, 아, 진짜. 그리고 여기 우리 두 분 멘토님, 정말로. 정말로. 아이고, 참말로. 정말로, 어떻게 하지? 아이고. 진짜. 너무 저도 감사하고요. 저는 그랬으면 유임 작가님이 사실은 많이 걱정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흥분도 잘 하시고요. 막, 너무 좋아하시고 이러니까 사실은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너무 주세요. 자기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면 이렇게 하고 좀 나 살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주는 거. 맞아요. 그 마음에만. 아니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왜 주는 게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아셔야 돼. 줬을 적에 저의 기쁨은 저는 하루를 나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는 거 하나도 없고 이번에 조금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이 아, 이 글 쓴 거에 대한 저 어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일주일 전에 한 2주일 전에 제가 이제 지병이 있어서 많이 아팠어요. 그 이제 잘 넘어갔는데 그 이제 이거 출간식 날 아침에 이제 제가 출근을 해서 한 3시간을 일을 해주고 올라오는데 지하에서 이제 차를 딱 후진해서 빼려고 그러는데 움직이지질 않는 거야, 차가. 오, 차가. 예, 움직이질 않아요. 밑에 이렇게 보니까 뭐 걸린 것도 없는데. 토요일날 출판 기념회 하는 날? 네네네. 예, 움직이지질 않아요. 그때가 이제 6시 한 40분쯤 된 거야. 그런데 왜냐하면 일찍 가서 일찍 끝내고 이제 거기 출판 기념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험회사에다 전화를 했더니 끌고 못 가고 이제 렌터카가 와서 끌고 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나 장미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 이제 택시를 타고 가야 될 생각을 하고 이제 직장에 이제 포기를 하고 직장에 있는 데다 이제 전화를 하고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와서 이렇게 보더니 어디가 고장 난지 모르겠대요. 가서 가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1년 동안 얼마나 제가 정신없이 살았냐면은
그 오일을 넣어야 되는 걸 오일을 안 넣은 거예요. 오일을 안 넣어가지고 뒤 바구기가 이렇게 붙었대요. 그게 라인 있는 쪽에서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라인도 갈아야 되고 그 이제 오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뭐 경비는 고사치고 시간이 어떻게 걸리냐 하니까 마침 토요일 오전 일찍 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는데 12시 안에 고쳐주겠다고 그렇게만 해달라고 돈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거 저 좀 살려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30만 원 들여가지고 12시에 이제 12시 조금 못 돼가지고 왔어요 차가 왔는데 그때서부터는 이제 방방 뛰어가지고 꽃집에 가서 꽃 싣고 뭐 하고 그러니까는 그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1분 1초 있잖아요 저는 살아온 삶이 순간순간이 그렇게 기적을 이뤄주시는 거예요 차 못 고칠 줄 알고 이제 택시 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미장원에 잘 안 가잖아요 미장원에 찾는데 막 사람들이 다 기다려서 어떤 한 군데 가니까 비었어 가가지고 만 원 주고 이제 머리를 하고 옷은 이제 차에다 놓고 이제 미장원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완전히 쇼를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왔잖아요 왜 더 기쁘냐면은 그런 과정을 안 겪고 편안하게 왔더라면은 저의 기쁨이 그랬구나. 아마 덜했을 거예요 그랬구나 왔는데 이제 광주 식구들이 나는 몰랐는데 이길주 그분이 먼저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저한테 너무너무 반갑고 어머 내가 이 순간에 그 차가 고장이 나서 내가 여 자리를 안 왔더라면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내가 행복할 수가 막 미치겠는 거야 하늘을 날 것처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유 진짜 세상에 그렇게 와 몰랐어요 저희도 네 그러니까는 제 생활이 오늘 같은 경우도 순간순간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앵꼬 일부러 그러니까 진짜 좀 차분하게 점검하시면서 나 차분하게 했는데 왜냐면은 그렇게 좀 나 참 굉장히 차분해졌어요 많이 차분해졌는데 어쨌든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출판기념회 그런 상황 또 오늘 오면서의 상황 이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유임 작가님 너무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행복한 거고 더 기쁨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은 아마 그 기쁨이 아시잖아 우리 총장님은 진짜 이 기분을 우리는 서로 느낀다고 말 안 해도 둘이 통하셨구나 알아요 굉장히 늦게 왜냐하면 1분 1초가 행복한 남자잖아요 저는 순간순간이라고 표현만 다른 거지 그 느낌 똑같아요 좋습니다 네, 알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유임 작가님과의 이 이야기 정말 생각지 않았던 그 출판기념회 때 그런 에피소드들 정말 대단하네요 자 우리 유임 작가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정말로 뜻하지 않게 이런 책을 했는데 또 기쁜 것은 그날 저한테 찾아온 지인 한 분이 책값을 이게 13,000원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10권을 주문했는데 13만 원을 가져오고 그분은 또 10만 원을 넣어서 가져오고 또 꽃집에 갔더니 또 꽃집에서도 10년이 넘으니까 또 금일봉을 주셨고 막 돈이 막 그날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 차 고친 값은 뺐네 아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그 전주에서 오셨잖아요 네. 먼데서 광주에서 오셨잖아요 정말 책 한 권도 제가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선물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은 그 오우석 학장님 사모님한테 책을 꼭 선물하고 싶었는데 제가 책이 안 가지고 와서 선물을 못해 아니 하면 제가 드렸을 텐데 아 그럴 시간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책을 못 드려가지고 가면서 기름값 하라고 돈 10만 원 이렇게 저도 그래도 얘기 들었어요. 그래도 13만 원이 남잖아 나한테는 또 구밀봉도 있고 아이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게 참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18분의 그 삶과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보듬어 주셨으니까
이 책 좀 많이 사 주셔가지고 더 많이 보듬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